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은 테란, 저는 프로토스입니다. 일부러 테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짭 캐리어, 네. 짝퉁 캐리어로 상대방을 한번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깜짝 놀랄 거다. 짝퉁 캐리어가 뭐냐면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견제 위주로 초반에 가도록 할게요. 리버 견제를, 아 리버 견제 말고 템플러 견제, 예, 무조건 템플러 견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가 일단 구속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더블 넥서스를 가겠습니다. 더블 넥 자, 여기서 이제 400원이 되면은 프로브를 빼서 넥서스 하나 찍고 어? 벌써 정찰이 왔어? 와, 정찰 되게 빨리 오시네. 상대방 분 정찰 이렇게 빨리 온 거 보면은 9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위치에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초반 아니면은 초반 빠른 공격이 올 수도 있고요. 오, 정찰 진짜 빨리 오네. 장난 아니다. 입구에 포토 지을 준비할게요. 그리고 가스를 올려주면서 테크 올릴 준비도 하겠습니다. 어? 바로 옆에 안 계시네? 그냥 정찰을 엄청나게 빨리 오신 건가? 그게 아니라면은 설명이 안 되죠. 네. 엄청 빨리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서치를 7시였구나. 입구 막으셨네. 프로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여기로. 근데 마린한테 잡히면은 아 아깝다. 들어가지 말걸. 너무 욕심부렸나봐요. 자, 일단 입구를 막았고 안쪽에 또 배럭 하나 짓고 있거든요. 캐논 한 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많이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스 하나 더 팔게요. 자, 그리고 요게 완성이 되면은 아둔가 로보틱스는 돈이 되면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돈이 안 되잖아요. 물론 프로브 취소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다 짓자. 그냥 8년이 안 뚫려가지고 빠르게 짓지 못했습니다. 둘 셋 일단 어떻게든 견제로 좀 피해를 많이 줘야 되는데 뭐야 얘 밖으로 안 나왔었어? 처음에 배럭 지었나요? 밖으로 안 나갔었네. 혹시 안에다가 와 언제 지었어? 저 그냥 지워버렸네. 근데 파벳을 안 뽑으셨네. 다행이다. 파벳 바로 뽑았으면은 몰랐을 것 같은데. 왜 가리려고? 가릴 생각인가봐요. 그리고 테마카를 두 개 올립니다. 하나 올렸지만 하나 더 올립니다. 왠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두 개를 올렸는지. 업그레이드를 두 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올린 거고. 테마카가 완성이 됐으니까 템플러 먼저 일단 스톰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템플러 두 마리 찍고 입구에 좀 캐논 좀 지을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가렸으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게 돌리다 보면은 왼쪽 요쪽에 보시면 노란색 지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럭을 완벽하게 가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미네랄만 살짝 클릭해놓으면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갑자기 안 보여. 갑자기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오케이. 자,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업그레이드 합니다. 공업도 해주고요. 게이트 태우고 바로 견제 들어갑니다. 일단 스타게이트 한 3개 정도면은 일단 될 것 같아요. 지속적인 견제와 그리고 하이템플을 꾸준히 뽑아주고 일단 템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됐다. 만화업도 합니다. 만화업 바로 해주고요. 속업 되면은 뛰어가는 게 낫겠지? 아, 속업 되려면 시간 좀 걸리는구나. 에이, 안 돼요, 그거. 오지 마세요. 자, 터렛을 지금 깔고 있는데 늦었어요. 본진에는 마린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 하세, 요! 아직, 한 발 더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플리피콘 짓고요. 짝퉁 캐리어 준비합니다. 짝퉁 캐리어.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뭔 놈의 캐리어가 이렇게 많아.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잘하면 핵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어요. 말이 되냐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까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캐리어를 3마리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350원 네, 돈이 많이 필요해요. 기다렸다가 일단 기다립니다. 자, 찍고 3마리 찍고 템플러. 예, 템플러 만화가 지금 많이 차야 되는데 100까지는 차야 된단 말이에요. 할루시네이션 하려면은 캐리어 할루시네이션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기. 단 캐리어 3마리로 상대 나가게 하기. 근데 가능해요 진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캐리어가 진짜 캐리어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가짜 캐리어라고는 못 볼 겁니다. 자, 가스를 많이 파니까 템플러를 많이 찍을 수 있죠. 캐리어 고 있으면 나옵니다. 아, 안 나가더라도 뭐 계속 추가적인 캐리어 뽑아가지고 진짜 끝내면 되니까 진짜 캐리어로. 나왔다. 캐리어 3마리. 자, 짝퉁 갑니다. 일단 인터셉터 좀 채우고. 만화 안 되죠. 짝퉁 캐리어. 지금 봤어. 스킨 뿌려서 스킨 뿌렸어요. 스킨 그 타이밍에 딱 뿌리네. 못 봤겠지. 이게 진짜 캐리어라고 생각하겠지? 아! 나가겠습니다. 성공. 나이스. 와, 그 타이밍 딱 여기다 스캔 뿌리네. 자, 캐리어 3마리로 예, 짝퉁 캐리어로 나가게 만들기 성공.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어이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가짜처럼 보이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처럼 보여. 이세 마리 진짜처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캐리어 무슨 한 부대가 나와 있어 이러면서 나가버렸네요.